오늘은 음악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스케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케일은 일정한 법칙으로 쌓아올린 음의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스케일은 일정한 법칙을 공유합니다. 우선 C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은 우선 루트 음을 쓰고 어떤 성질의 스케일인지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C메이저 스케일은 C노트를 기준으로 메이저 스케일 법칙으로 나열된 스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C메이저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트인 C를 기준으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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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의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8개의 음을 4개씩 나눠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온음, 온음, 반음과 똑같은 온음, 온음, 반음을 온음으로 연결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규칙으로 모든 메이저 스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다면 E플랫부터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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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을 공부할 때 5도권으로 공부합니다. 5도권은 C를 기준으로 완전 5도 상행, 하향하면서 스케일을 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F 메이저 스케일은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완전 5도 하향한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F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B에 플랫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5도씩 하향하면서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면 플랫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완전 5도씩 3번 하향한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플랫이 3개가 됩니다. 이때 플랫은 B, E, A, D, G, C, F 순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완전 5도씩 3번 하향하여 B, E, A 순으로 플랫이 붙게 됩니다. 상행 5도권도 유사합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완전 5도 상행하면 G 메이저 스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F에 샵이 붙습니다. 완전 5도씩 상행하면서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면 샵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완전 5도씩 3번 상행한 A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3개가 됩니다. 이때 샵은 F, C, G, D, A, E, B 순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A 메이저 스케일은 완전 5도씩 3번 상행하여 F, C, G에 샵이 붙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 설명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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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규칙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이저 스케일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마이너 스케일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 스케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과 동일한 조표를 사용하고 단 3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메이저 스케일의 여섯 번째 노트부터 스케일을 쌓아 올리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B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B플랫, C, D, E플랫, F, G, A입니다. 이때 여섯 번째 노트인 G부터 쌓아 올린 G, A, B플랫, C, D, E플랫, F가 G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스케일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스케일을 잘 숙지하면 다양한 음악적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